발의 태양이 한규철 교수의 발걸음을 재촉한다. 고구려를 계승한 왕조로 독자적인 자주국이었던 발해의 흔적을 찾아 오늘도 그는 바쁘게 움직인다. 8년성입니다. 동경영원부 발해 수도 9년 동안 있었던 곳으로 유력하게 동경영원부로 지목되고 있는 8년성입니다. 이 발해에서 일본도로 가는 길이자 또 신라로 가는 거점 도성이었고 이곳에서 수도를 정할 정도로 이것이 굉장히 발해에서는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옛 발해의 수도를 찾은 한규철 교수. 발해에서 일본 및 신라로 가는 거점 도성인 8년성 앞에서 그는 발해의 기상을 다시금 느낀다. 신라와 남북국 관계를 유지하며 대립과 교섭을 통해 동북아 인류의 문화국으로 영화를 누렸던 발해. 특별한 강의 역사 특강. 한규철 교수와 함께하는 발해사 바로 알기 제7강. 신라와 발해의 교섭 및 대립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신라와 발해의 교섭과 대립, 뭐 신라와 발해의 교섭과 대결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라와 발해를 요즘에는 남북국 시대라고 그러죠. 삼국 시대 다음에 남북국 시대. 삼국 시대는 고구려 백제, 신라를 삼국 시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이 신라와 발해. 해서 남북국 시대라고 하죠. 전에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이 삼국시대 다음에 통일신라시대 이렇게 표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신라시대 하면은 발해가 없는 거죠. 마치 발해가 이 우리 역사에서 한 부록편처럼 뭐 그냥 배워도 되고 안 배워도 되고 하는 그런 역사처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나름대로 발해가 한국사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자리매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발해사를 듣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분위기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구려의 후손이자 발해의 후손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고구려에 이어서도 이 발해사의 어떤 중요성을 많이 깨닫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제가 이 주제로 낸 어떤 신라발의 교섭과 대립이다. 양국이 주로 어떤 관계로 이해해왔습니까? 신라발해가 두 나라는 교섭이 있었다고 들었습니까? 별로 교섭이 없었던 걸로 들었을 겁니다. 양국 관계는 거의 어떤 대결적인 관계에만 있었고 교섭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었던 것처럼 많이 들어왔는데 그런 것은 그 사실과 다르고 당시 그 신라와 발해의 관계를 전하는 중국의 역사 기록에 신당서라든 이런 데서 신라도가 있었다. 이 발해에서 신라로 가는 신라도, 신라 루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발해에는 여러 가지 다섯 개의 길이 있었다고 그러죠. 보시면은 일본으로 가는 일본도 그리고 그 당 등주 쪽으로 가는 압록도, 이 조공도라고도 얘기합니다. 압록 조공도라고도 얘기하죠. 그런가 하면은 신라로 가는 신라도가 있고요. 거란 쪽으로 가는 이 거란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나라의 영주 쪽, 육지 쪽으로 가는 영주도가 있고요. 또 이 단빗길이다라고 해서 이 러시아가 중앙아시아하고 통하는 루트를 단빗길이다. 실크로드하고 대비되는 말로도 표현되는 단빗길은 사료의 어떤 기록에 나오는 단빗길이 아니라 최근 러시아 학자들이 이 주장하는 아마 이 그 연해주 지역과 이 중앙아시아를 잇는 이런 어떤 루트가 있었는데 그걸 이 발해의 단비를 가져가기 위한 길이다 해서 단빗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루트가 확인되고 있는 것처럼 신라로 가는 길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라로 가는 길이 이것만 있었던 걸로 근거로 삼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라 발해왔던 교통 39개의 역이 있었습니다. 역. 지금 같으면 뭐 파발마 하듯이 지금은 자동차로 다니지만은 그전에는 빨리 가기 위해서는 말을 탔겠죠. 그래서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말을 타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중간에 말을 바꿔 탄다든지 하는데 그리고 또 이 숙박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어떤 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탐의 이 삼국사기 기록에 보면은 가탐의 고궁궁극지에 이르기를 발해국에는 남해, 압록, 부여, 책성의 내부가 있는데 모두 고구려의 옛 땅이었다.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라 천정군으로부터 책성부에 이르기까지 무릇 39개의 역이 있다. 39개의 이 뭐 스테이션, 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역이. 그 역에서 뭐를 했겠습니까? 왜 39개 역이 필요했겠습니까? 이런 것은 그 지역이 그 당시 이제 말을 바꿔 탄다든지 숙박소로서 이용되는데 그러면 그런 어떤 유적이 없느냐 그런 얘기죠. 그런 유적과 관련되는 것이 이른바 24개 돌 유지다 해가지고 주춧돌이 이 38에 24, 3개씩 8개씩 세 줄로 되어 있는 이 24개 돌 유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주로 역참 유지다, 역참터다 하는데 그런 게 이 함경북도 어랑군이라든지 청진시라든지 주로 동해안 쪽에 붙어 있는 지역이죠. 이런 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통 지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 도나, 발해의 첫 수도였다고 하는 구국, 이 지역에서도 24개 돌 유지가 있고 이 교통 루트 쪽에 이런 게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39개 역이 있었고 신라도라는 기록이 분명했고 39개 역이라고 하는 것은 삼국사기에 그 기록이 잔존해 있단 말이죠. 이런 걸로 봐서도 신라와 발해는 교섭을 했다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섭이 있는 것하고 대결하고 싸우는 것하고 지금 우리는 신라와 발해 관계를 남북국 시대라고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그러니까 북쪽에 그냥 단순하게 발해가 있었다고만 해서 남북국 시대라고 얘기합니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유두공의 발해고 서문에서 신라와 발해를 남북국 시대라고 이렇게 제안하고 그것을 따서 했지만은 삼국사기에 발해를 북국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북국이라고 한 것이 단순하게 북쪽에 있었다고만 해서 기록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오늘날과 같은 어떤 민족의식이라든지 동족의식은 우리가 기대할 수는 없었지만은 그 당시에도 문화가 같았든지 말이 같았다든지 이런 어떤 우리의 문화 공동체적인 역사 공동체적인 의식이 있었다고 우리는 규정하기 때문에 남북국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전적으로 이 신라와 발해가 어떻게 민족의식이 있었느냐 이건 민족의식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민족의식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삼국시대라고 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던 그 시대 사람들이 서로 간에 어떤 민족 공동체 의식이 많이 오늘날과 같은 민족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삼국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어떤 문화의 공통점이 있었다든지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많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많이 싸웠던 것 이것이 곧 삼국을 삼국사기에 기록하게 된 원인이었던 거죠. 우리가 고구려를 얘기할 때도 요즘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이런 얘기하고 관련해가지고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 물어봐요. 고구려가 왜 한국사냐 이렇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고구려가 한국사 한 얘기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물어보니까 잘 대답을 못해요. 고구려가 당나라의 지방정권이 아니라는 얘기는 뭐 천성국이니 이런 말 하는데 왜 그 우리들의 조상의 역사냐 이런 얘기를 얼른 못하는데 삼국사기가 있고 삼국유사라든지 삼국사기에 그것도 고구려 본기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발해는 발해 본기 같은 것이 없어요. 고구려는 더욱더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많이 싸웠던 것 이것은 서로 많이 싸웠기 때문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고구려백제 신라는 서로 어떤 동료의식이나 어떤 민족 공동체의식이 없었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많이 싸우는 국가나 많이 싸우는 사람 관계도 서로 가까운 사람들끼리 많이 싸워요. 그래서 전쟁도 어떻게 보면 적극 교섭의 일환이다 이렇게 표현도 했는데, 그래서 신라와 발해에 대해서도 그전에는 이 교섭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교섭 기록이 많이 없고 교섭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해가지고 기록이 없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보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남북한 관계를 보더라도 이 남북한 관계가 중국과의 관계보다 더 긴밀합니까 지금? 사람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무역도 더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뭐 그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도 제한을 받고 있고 우리가 북쪽에 가서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고 북쪽 마찬가지로 우리를 그렇게 이 자유스럽게 놔두고 있지 않단 말이죠. 우리는 뭐 113이라고 하는 전화번호가 있는 나라입니다. 일본에 가서는 그러는 것이 필요 없죠. 이렇게 우리는 뭔가 동족이지만은 이렇게 대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대결적인 관계라고 해서 이 우리가 오늘날을 남북 분단 시대라든지 통일 운동 시대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게. 대결적인 부분 이것 역시 기록이 많이 없다 할지라도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신라와바리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남북시대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이제 교섭이 있었다고 하면은 더욱더 우리는 그런 부분을 더 찾아서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다른 얘기를 하면은 남북국의 통로인 탄항 관문이 있었다는 것이 또 삼국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정천군은 이 본시 고구려의 천정군으로서 문무왕 21년에 이를 취하였고 경덕왕이 취하였다는 건 신라가 취했다는 거예요. 경덕왕이 정천군으로 개명하여 탄항 관문을 쌓았다. 이렇게죠. 관문을 쌓았다. 탄항 관문. 그러니까는 이 지역을 탄항 관문으로 쌓게 된 이런 어떤 배경이 여기에 신라와 발해 어떤 교섭 관계를 보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교섭이 없었다면은 이런 어떤 탄항 관문을 쌓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탄항 관문이 있었다는 사실, 이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신라와 발해가 교섭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탄항 관문이 있었다든지 신라도가 있었다든지 39개의 역이 있었다든지 우리는 이렇게 이 신라와 발해의 어떤 교섭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교섭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기록이 길이 있었다는 얘기만 있지 어떻게 교섭을 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 발해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전제가 되는 것은 기록이 없다고 해서 역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전제에서 우리는 발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 가지를 볼까요 또? 그러면은 신라 사람들이 발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그런 얘기예요. 발해 사람들을. 요즘은 최근에는 그런 말은 별로 없지만은 전에 내가 이 어린 학생들 교생 실습을 나가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어떤 말을 쓰느냐라고 한번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중국어하고 소련말 쓴다는 사람이 꽤 나오더라고요. 중국어하고 소련말 쓴다는 사람이. 그리고 이 초등학생들 미술 시간에 북쪽 사람들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리죠? 빨갛게 그리는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빨갱이라 해가지고. 이게 빨갱이라고 해서 사람도 아닌 것처럼 많이 생각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신라 사람이 발해 사람을 봤던 그런 옛날 기록에도 좀 있었단 말이에요. 신라와 발해가 그만큼 대결적이었었던 부분. 이게 신당서 이 동의 신라전에 보면은 제가 이 한번 보십시오. 장인국이라고 있어요. 신라는 변한의 후예이다. 한대의 낙낙당 위에 위치하니 횡으로는 뭐 일천리 종으로 삼천리다. 하면서 밑에 밑줄금 보세요. 이 장인국이 있다고 했죠. 동쪽은 장인에 닿는다 했는데 장인은 장인국은 장인이라고 하는 그 나라 사람들은 그 키가 세 길이나 되고 톱니 이빨에 갈키 손톱에다 검은 털이 온몸을 덮고 있다. 화식을 하지 않으며 익혀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나 짐승을 날로 물어뜯으며 간혹 사람을 잡아먹기도 한다.
부인을 얻으면은 의복이나 만들게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어떤 사는 수십 리 연결돼 있는데 입구의 골짜기에 튼튼한 쇠물짝을 만들어 다는데 관문이라 한다. 신라는 이곳을 항상 활 잘 쏘는 사람 수천 명을 주둔시켜 지킨다. 그런 얘기예요. 이 신라가 지키는 곳이라고 하면은 어느 나라겠습니까? 이게 발해가 되지 않겠느냐. 이 장인국이 이 어떤 저 일본의 뭐 그 애조라고 하는 이 북방에 있는 종족이다라고 하는 종족의 국가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인국이 발해라고 하는 설도 유력합니다. 하여튼 이게 발해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다 가지고 신라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곳이면 발해 사람이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발해 사람에 대해서 아주 이 보면은 사람 같지 않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털이 온몸을 덮고 있다. 털이 많이 난 모양이죠. 그래서 뭐 원숭이 같은 사람이었던 모양이죠. 제가 어떤 그 전에 원숭이 있는데 한번 동물인데 갔더니요. 제가 있으니까 아무 소리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털이 많은 서양 사람이 오니까 막 좋아가지고 그래요. 뭔가 자기하고 또 공통점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몰랐는데 이 신라 사람들이 마치 발해 사람들을 그렇게 본 거예요. 얼마 지금 우리가 빨갱이라고 한 것하고 뭐가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신라와 발해가 이렇게 동족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남북국시대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동의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 대결의식이 강했고 북쪽 사람들을 이렇게 어떤 멸시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고 하더라도 말갈국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의 장인인과 같이 뭐 이렇게 털이 많고 아주 그 사람들은 뭐 사람 잡아먹는 식인종처럼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렇다 하더라도 그 당시는 신라와 인접해 있던 발해는 대결적인 의식에서 이런 말이 나온 것이지 결코 이민족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요즘식의 어떤 사고방식으로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신라와 발해가 이 교섭과 대결을 했던 여러 가지 시기를 통해서 나눠볼 수 있어요. 신라와 발해가 신라와 발해를 다섯 시기로 나눠볼 수 있어요. 다섯 시기로. 발해가 건국할 때는 신라와 발해가 좀 교섭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약 15년 정도 교섭했던 시기로 분류할 수 있고 그리고 발해가 왕권이 확립되어 가지고 발해가 이제 건국을 어느 정도 해서는 그때부터는 남북 대립이 다시 이루어져서 약 72년간 이 대립기가 지속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발해가 건국될 때는 이 상당히 아쉬운 발해 건국이었죠. 신라는 그때는 좀 번성했던 그런 시기였었고 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그런데 이 신라 역시도 당나라하고 그때는 사이가 안 좋았던 시기에 이 발해가 건국이 된 겁니다. 그러다 이제 세 번째 쪽으로 얘기하면은 신라와 발해가 서로 귀족들의 어떤 상쟁기, 항쟁기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상쟁기라고 표현하는 게 나을 거예요. 서로 귀족들의 어떤 권력 다툼 기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 다툼이 항상 있지만은 가장 이때 치열했기 때문에 귀족 상쟁기라고 붙일 수 있는 만한 그런 시기예요. 이때 이 신라와 발해가 이 교섭을 합니다. 서로 간에 오히려 이 정치적인 권력 다툼이 많은 시기에 신라와 발해는 대화가 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발해가 어느 정도 체제를 갖추고 영토를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이때 이 또는 신라와 당나라는 밀착하고 해서 이 남북이 이 대립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당 밀착기라고 그랬죠? 저는 이 나당 밀착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라 하면은 앞에 신자 쓰고 고구려 하면 고수 고당 앞에 글자를 쓰는 것이 보다 왕조를 높여서 쓰는 용어랍니다. 이건 전에도 한번 강조를 했지만은 그래서 이 앞에 글자를 써서 우리가 일선 동조라고 해서 식민지 시기에 했던 적이 있는데 일본 일조 뭐 동조라고 하지 않고 그냥 일선 동조라고 하는 이유 이런 것들은 조금 조선을 낮춰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조일 뭐
한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마찬가지로 신당 밀착기. 신라와 당나라가 밀착하면 할수록 신라와 발해는 어땠어요? 대결적이었었다. 그런 얘기예요. 또 발해 멸망기. 발해가 멸망할 시기에 발해가 신라의 사실을 파견해서 도와달라고 하죠. 이런 것을 발해 멸망기 교섭, 남북교섭기다에서 약 21년간 이걸 전부 따져보니까 교섭기가 약 69년간 서로 신라와 발해가 교섭했던 기간이 약 69년간이고 대결했던 것이 159년간 약 160년간은 서로 대결적이었다. 대결이 훨씬 길었죠. 대결이 길었다는 것은 이 신라와 발해가 다른 역사가 될 개연성이 높아지는 거죠. 우리가 발해 멸망 후로 만주 지역에 대한 한국사적인 의미가 상실되게 되는 어떤 원인 중에 하나도 대결이 길어가지고 문화적 교섭이라든지 정치적 교섭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백제와 신라 사람들은 서로 결혼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왔다 갔다 하고 서로 결혼을 많이 해야만이 그 뭐예요? 서로 교류가 많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동맹이라고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장벽이 많이 생기면은 생길수록 이 문화적 교섭도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이 남북한이 말이 잘 안 통할 정도로 막 자막이 나오고 하는 것 이것은 대결이 길으면 길을수록 우리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대결 부분을 빨리 해소시켜야만 된다는 것이 신라 발해에서도 얘기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번씩 이 각 다섯 개의 단계를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발해 건국기라고 했죠. 발해 건국기. 발해 건국기에 신라와 발해가 교섭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얘기죠. 이것은 사불어 북국 거산표라고 하는 최치원의 편지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최치원이 이 편지글을 남기게 된 것은 사불어 북국 거산표 이 말 뜻에 있습니다. 북국이 발해보다 북국이니 발해가 신라보다 이 위에 앉는 것을 당나라에서 허락하지 않았다고 감사해가지고 당나라 소종한테 편지 쓴 것이 바로 사불어 북국 거상표예요. 사라는 말이 감사한다는 거죠. 불어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와 북국이 신라보다 거상 위에 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을 감사하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에서는 발해에 대해서 좋게 평가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항상 당나라에서 대할 때는 신라 발해 이렇게 항상 했어요. 사신도 먼저 신라 사신 항상 먼저 접견하고 이거 앉는 위치에 따라서도 다르지 않습니까? 뭐 여기 지금도 대통령 앉으면 대통령 가까이 앉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죠. 뭐 이런 것처럼 이 당나라에서 발해 사신과 신라 사신을 접견할 때도 항상 신라 사신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라가 이제 쇠약해주고 하니까 발해에서 어떤 요구를 했느냐. 우리가 발해 신라 해달라. 발해를 앞에다가 해달라. 그런 얘기예요. 그걸 당나라에서 옛날 전통대로 하라. 신라, 항상 신라가 약해졌다 하더라도 신라 발해라. 이것을 최치원이 감흡해가지고, 감동해가지고, 이 당나라 소종한테 편지 쓴 것이 사불어 북국 거상표다. 거기에 발해에 대해서 한 말 중에 뭐냐? 밑줄 친 말을 보세요. 그들이 처음 거처할 고을을 세우자 와서 인접을 청하옵기에 이 원어대로 하면 레빙 인원이라고 그래요. 레빙 와서 기대어 인접하길 원했다. 그래서 그 추장 대조영에게 비로소 신번의 신라의 제5품 배선인 대하찬을 주었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라의 관등책에서 육두품책에서 이 추장 제5품 배선인 대하찬은 별로 높은 배선 아니죠. 그런데 발해는 이 신라에 가가지고 이렇게 별것 아닌 이 관작을 받을 정도로 아쉬웠던 때가 있었단 말이죠. 발해가 건국할 때였어요. 당나라한테 쫓긴단 말이에요. 쫓기니까 신라한테 가가지고 우리 발해 건국하려고 하는데 신라에 좀 도와달라. 신라 조종복에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 당시 신라는 당나라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당나라를 안동도읍을 쫓아냈던 때거든요. 그런 시기에 발해에서 와서 도와달라고 했어요. 발해는 옛날처럼
신라하고 당나라하고 다시 힘을 합해가지고 발해 건국을 못하게 할 수도 있죠. 고구려가 멸망되는 것은 일정하게 신라의 어떤 삼국 통일 어떤 그 정책에 의한 것도 있지만은 당나라하고 연합했던 것이 또 결정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발해는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신라의 사신 파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신라의 제오품 대하치안이라고 하는 벼슬을 받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신라로부터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던 발해를 우리는 이해한단 말이죠. 발해 쪽으로 봐서는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성공이죠. 제오품 벼슬을 주면서 발해가 건국하는데 우리가 관여하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수직적 외교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기록에 뭐 신라에서 발해 또는 발해에서 신라에 뭐 조공을 했다든지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이 기록만 갖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신라와 발해의 어떤 교섭 관계에 있어서 초기에는 어떤 이런 어떤 그 발해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러다가 이게 이제 대결로 가는 시기가 있게 되는데 대결적으로 가게 되는 이유는 이 우리는 저 자세히 기록을 모르지만은 신라에서 성을 쌓고 있는 것을 통해 가지고 아 신라와 발해가 이 좀 무력 대결적인 방향으로 이때부터 갖게 됐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느 계기로 해 가지고 했다는 것이 그 당시 신문이 없으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 또 발해의 사람들에 의한 기록도 없고 그래서 신라의 기록에 의해 가지고 신라와 발해의 어떤 그 역사를 우리는 일정에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삼국사기 기록을 보세요. 이 신라의 발해에 대한 무력 대결 기사라고 볼 수 있는데 성도광 12년 713년에 12월에 죄인을 크게 사면했다. 그러면서 개성을 쌓았다 그래요. 성을 쌓았다 그러죠. 성도광 17년 한산주 도독의 관내 여러 성을 쌓았다 해가지고 여러 성을 쌓았다. 성 쌓는 것 요즘식으로 하면은 성 쌓는 게 뭐죠? 요즘에 성 쌓는 게 뭡니까? 철책선을 강화하는 거예요. 어떤 DMZ를 강화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이 요새화가 잘 돼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남북한의 그 DMZ예요. DMZ는 지뢰밭이 많이 있죠. 그래서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마라. 그쪽에 가서의 표현은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마라. 무슨 말인지 알죠? 이런 어떤 성을 쌓는 모습, 이것은 무력적 대결을 각오하는 모습이었다. 성도광 20년에도 7월에 하슬라도 강릉 지방에 장정 2천을 징발해서 북쪽 경계에 장성을 쌓았다. 겨울에 눈이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내용들이 삼국사기에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713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신라와 발해가 다시 대결적인 관계로 갔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을 쌓던 부분, 요새화를 했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런가 하면은 발해가 732년에 당을 공격합니다. 당나라. 당의 등주를, 땅 쪽을 공격했다 하는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떻게 그 당시 감히 발해가 최근에 뭐 중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발해는 당나라의 지방정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나라의 지방정권 같으면 어떻게 이렇게 이 전쟁을 공격을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어떤 공격을 하는 것, 이게 왜 신라와 발해 관계 사이에서 얘기가 나오느냐? 그런 얘기죠. 이 발해에서 당나라의 전쟁을 일으켜서 싸우면은 누구하고 사이가 나빠져야 돼요? 발해하고 당나라 사이가 더 나빠져야 되겠죠? 그런데 어쩐지 이 전쟁 결과로 신라와 발해 사이가 더 나빠져요.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자 그런 얘기죠. 일단 발해가 당을 공격한 이유는 흑수말갈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조영이 죽고 아들 무예가 즉위하면서 흑수말갈이 당나라하고 친해지려고 하니까는 이것을 단절시키는 측면에서 이 당나라를 공격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생 대문예가 반대해요. 반대해가지고 당나라로 망명가버려요. 그러니까는 망명간 동생을 죽이라고 요구합니다. 당나라에다가 발해가. 그러니까는 저 당나라에서는 안 죽이고 이 속임수로 멀리 갔는데 그게 정보가 새가지고 이 발해에서 또 죽이라고 요구를 하고 이러다가
등주를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발해는 자주적으로 했는데 이때 그 이제 이런 것과 더불어서 그때 김충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가 나옵니다. 김충신. 김충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당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 발해가 이 당나라를 공격했는데 이걸 우리가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 없다. 아, 해가지고 하는 말들이 이 내용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이 조금 복잡하게 돼 있는데 저 준동하는 저 오랑캐는 생각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당나라에 대해서 숙의하던 장군 김충신이 당 현종에게 글을 올려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내용은 그렇습니다. 나한테 군대를 주십시오. 신라에 가가지고 신라 왕한테 명령을 내리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그 군대를 가지고 발해를 치겠습니다. 하는 것을 당나라 현종한테 그 요구하는 거예요. 당나라 현종 건의하는 거예요. 이게 성구석에 나오고 있어요. 신라 장군이 당나라 이 현종한테 그 신라 왕한테 명해가지고 나한테 군대 줘가지고 이 발해를 치도록 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준동하는 저 오랑캐니 해가지고 이 근본을 뽑아야 한다. 이 악의 근본을 뽑아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내용들이죠. 그런 뭐 이런 식으로 한 내용들이 또 다른 어떤 대결 관계 얘기가 나오는데 이 일본이 신라를 공격하려고 해서 또 한번 일본이 신라를 또 공격하려고 해요. 일본이 신라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또 이것도 남북 관계가 있어요. 남북국의 관계가 일본이 신라를 치려고 하면은 누구를 끌어들이면 좋겠어요? 발해를 끌어들이면 좋겠죠. 발해를. 발해하고 신라가 대결적이니까 뭐 발해가 당나라 공격하고 난 뒤로 오히려 남북 신라와 발해가 더 나빠졌어요. 왜? 아까 김충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이 저 뭐야 군대 내달라 발해치겠다 이 실제 군대가 갑니다. 발해를 치러 가가지고 눈이 많이 와가지고 돌아왔다 이렇게 나옵니다. 상구사 기록에는 졌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그냥 눈이 많이 와서 돌아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라와 발해가 어떤 충돌이 어떻게 있었다는 구체적인 기록은 없고 그냥 뭐 눈이 많이 와서 그냥 돌아왔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또 다른 신라와 발해의 어떤 대결 관계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은 일본이었다는 거죠. 일본이 신라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758년부터 764년 한번 보십시오. 태제부에 명하여 행군식을 하고 장차 신라를 정복하도록 하였다. 759년. 배 500척을 북해도 여러 나라에서 89척, 산음도 여러 나라에서 145척. 해가지고 이 많은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많은 배를 뭐라고 하고요? 영조하는 것은 3년 이내에 신라를 정벌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이 신라를 정벌하려고 하는 것은 표면상으로는 일본 사신이 신라 가가지고 망신을 당하고 왔어요. 경주에 가가지고 그 경주 이 왕실에서 일본 사신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경주하고 일본은 얼마나 가깝습니까 또? 그러니까 더 적대적이에요. 그 경주에 피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그러니까 이 발해 저 신라에서 일본 사신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그 명분이 있었는데 실제 일본 내에서는 반란이 일어나고 그런 어떤 분위기였어요. 내부적인 일본 내의 정치적 위기를 밖으로 이전시키려고 하는데 뭘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신라를 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정치적 관심을 밖으로 이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쪽에서 이반된 것이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무엇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냐? 신라 발해의 대결 관계를 일본이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다. 우리는 신라 발해의 대결적인 모습을 이런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또 교섭기, 또 다른 이제 교섭기, 이 어떤 그 귀족 상쟁기라고 표현을 했죠. 귀족 상쟁기. 귀족 상쟁기에 이 신라 발해는 교섭을 하게 된다는데 특히 이 기록은 신라 쪽의 입장입니다. 신라 쪽. 한번 여러분들이 이것도 그 신라의 기록입니다. 원성왕 6년 790년 봄 정월에 종기 김종기라고 볼 수 있어요. 시중으로 삼았다. 일길찬 백을 사신으로 해서 북국에 보냈다. 삼국사기에 북국이라고 나오죠. 이 북국이라는 말 때문에 남북국이라고 하자고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발해가 신라를 남국이라고 했겠느냐 하는 것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문화적인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봐서 남북국시라고 해도 좋다 해서 유득공이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또 일길천 백어예요. 그 다음에 헌도강 4년 812년에도 급천 숭정을 사신으로 하여 북국에 보냈다. 이 790년과 812년에 사신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왜 파견했느냐? 이 두 왕은 어떤 왕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신라 원성왕은 신라 하대왕을 개창한 왕으로서 쿠데타 왕이에요. 헌도왕은 자기 조카인 애장왕을 죽이고 왕이 된 헌도왕입니다. 신라 중대의 왕은 무열계라고 합니다. 무열계. 무열계는 어디하고 가까운 저 왕조였습니까? 당나라하고 가까운 왕조예요. 친당적 무열계예요. 그 무열계를 무너뜨리니까는 당나라에서도 아주 안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삼국사기에는 원성왕이 책봉받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책봉이 그러니까는 왕조에 대한 어떤 그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정치적인 위기죠. 이 정치적인 위기가 되면 뭐 하려고 한다고요? 뭐 전쟁이나 뭔가 그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신라는 어떤 돌파구를 마련했어요? 발해의 사신 파견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국에 보냈다 하는 말하고 북국에. 북국에다가 사신을 파견했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신라 하대 왕 중에서 원성왕과 헌동왕은 나름대로 장기 집권을 합니다. 장기 집권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다시 또 그 분위기가 대결적인 분위기로 가는 이해가 생깁니다. 대결적인 분위기로 신라가 이제 신라의 필요에 의해서 사신 파견했죠. 그래가지고 발해에서 어떤 대응을 했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발해에서 아무렇지도 않았기 때문에 신라가 이 원성왕과 헌등왕이 장기 집권할 수 있었다. 그런데 15년, 16년이라는 것은 신라 왕 중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왕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신라와 발해가 다시 사이가 나빠지는 이유는 뭐냐? 당나라에서 반란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한번 이 내용을 볼까요? 신라군의 당나라 파병이라고 하니까 조금 좀 귀에 많이 익죠? 우리나라 해외 파병의 최초가 아니겠는가 하는 신라 군의 당나라 파병이에요. 헌덕왕 11년 가을 7월에 당나라의 운주절도사 이사도가 배반했으므로 헌정은 장차 토벌평정하려고 양주절도사 조공을 보내 우리의 병마를 징발하니 우리의 병마가 신라 병마예요. 왕은 황제의 뜻을 받들어 순천장군 김우원에게 명하여 신라 군사 3만 명을 거느리고 가서 돕게 했다. 미안합니다. 양주절도사 조공, 이 당나라의 조공이죠. 내가 조공을 보내가지고 우리 병마를 징발한다 이런 얘기. 이 뭐 누구예요? 신라 군사 3만을 거느리고 가서 돕게 했다. 지금 요새 이라크 파병 몇 명이 하고 있어요? 3만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 3만이라고 하는 것이 삼국사기에만 나와요. 삼국사기에. 근데 이 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나는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뭐 한국사에서 해외 최초의 파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정도로 이 사건에 대해서 누가 제일 감사하겠어요? 당나라가 제일 감사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최근에 이라크 파병하고 하는 것은 우리는 누구 때문에 가고 있어요? 뭐 미국 때문에 간다는 얘기 다 공존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이 당나라를 위해서 이사도로 가는 사람이 또 누구냐? 이정기의 후손이 고구려 유민이었던 이정기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고구려 후손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신라에 도움을 청했다. 이건 뭔가 좀 통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발해는 누구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고구려의 후손이기 때문에 고구려의 이정기 손자 이사도가 반란을 일으키니까 신라한테 도움을 청한 거예요. 그래서 3만이라고 하는 군대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런데 이렇게 김원창이 자기 용기를 얻어요. 용기를 얻으니까 자기 내부적으로 이 정적들 다 숙청해버립니다. 내부적으로. 이게 김원창 반란을 숙청. 김원창 반란이나 어떻게 보면 이게 신라 시대 광주건이라고 할 정도로 이 큰 사건. 누구 백 믿고 이랬어요? 여기 지금은 저 헌덕왕은 당나라 형님 백 믿고 이런 거예요. 당나라와 그 사이가 밀착되면서 당나라에 3만이라고 하는 군대까지 줬는데 이렇지 않았는가. 이걸 뭐 현대적으로 우리가 좀 이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김은창이 원래 자기 아버지가 왕이 될 뻔했는데 안 된 사람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한 10년이 지났어요. 왕이 자기 아버지가 왕이 안 되는지. 그때 반란 안 일으키고 이때 한 것은 그만큼 이 반대파에 대한 숙청이 임박해서
이 뭐예요? 차별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래서 신라와 당나라가 밀착하면서 이 신라와 발해가 나빠졌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가지고 또 신라와 발해는 교섭을 하게 되느냐? 발해에서 이 신라에 도움을 청하는 것. 발해가 멸망할 때, 발해가 거란의 침략을 받고 멸망하죠. 이때 거란의 신라에 도움을 청해요. 그러니까는 신라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이 발해의 신라에 대한 어떤 도움 요청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한번 봐봅시다. 이 은밀히 신라 제국과 더불어 서로 돕기를 약속하였다. 거랑국지라고 하는 기록에 이런 말이 나와요. 서로 신라 제국이 돕기로 약속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라는 후삼국에게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발해를 돕는다고 했어요. 왜 돕는다 했을까요?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은 아마 나름대로 공동체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지 않느냐. 우리가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침략받으면 누구한테 도와달라 하겠어요? 뭐 우리한테 도와달라 안 하겠습니까? 명분적으로. 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침략받는다면 우리는 누구 보고 도와달라 하겠어요? 아마 북한 보고 하지 않겠어요? 이런 어떤 것이 여기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누구를 도와줬느냐? 신라는 아마 가만히 있었지 않느냐? 거란을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은 거란에서 신라 사신한테 상을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아, 우리가 발해를 멸망시키는데 너희들이 도와줬다 해가지고 신라 사신한테 상을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실들 여러분들은 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라와 발해가 이와 같이 교섭과 대결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모습도 일정하게 보고 있는 것 같죠? 어떤 권력과 국가라고 하는 생리 분명히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신라와 발해는 항구사에서 남북국 시대의 어떤 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뭐 이 정도로 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볼까 합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예, 교수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예, 교수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예, 지금 남북국 시대가 지금 우리나라의 남북 분단 시대를 연상케 하는데요. 네. 예, 그 남북국 시대가 지금 오늘 오늘날 우리나라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 어느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 신라와 발해에 대한 논문을 첫 내 학술 논문으로서 데뷔 논문으로 썼는데 이게 내가 남북 분단 시대 내지는 통일 운동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신라와 발해 관계가 더 잘 보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교섭과 대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봤을 때 신라와 당나라가 어떤 자주적인 부분보다도 오히려 밀착되는 부분이었을 때 신라와 발해는 더 사이가 나빴어요. 우리는 외교 관계에서는 원교 공공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먼 데 사람하고 친하면서 가까운 데 사람 괴롭히는 거 있죠? 원교 공공. 가까운 데를 때리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자주가 아니라 근친 원교 해야 되는 거예요. 근친 원교. 교훈이라고 하면. 가까운 데하고 먼저 친하고 먼 데 사람은 나중에 친해도 돼요. 이걸 뭐라고요? 근친 원교. 이 교훈을 여기서 얻을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예.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고요. 그 발해에서 신라로 가는 신라도가 어떻게 이용되었는지 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까? 예, 참 저도 알고 싶습니다. 이 발해에서 신라로 가는 길이 어떻게 이용되는가 하는 걸 우리 이제 연구자들은 그거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부분이 사실 기록이 많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민간 간의 교류는 많이 있었지 않겠는가. 우리가 대전제가 우리는 이 기록이 없다고 해서 역사가 없는 것은 아니다는 대전제를 깔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발해에서 신라로 가는 신라도가 있었고 일본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뭔가 사람들은 교섭을 많이 하려고 했었고 특히 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경제적인 교류는 아무리 막아도 되는 겁니다. 밀수도 하고 그러잖아요 요즘에도. 또 사람과의 관계는 할 수 있어요. 뭐 국경을 넘어서 결혼도 하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요즘과 같은 뭐 그 지뢰밭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이 교섭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교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있지 못하고 아까도 얘기했던 어떤 그 탄항 관문이라든지 신라도가 있었다든지 뭐 이런 내용을 통해서 대충 짐작할 뿐입니다. 아, 미안합니다. 네, 저 역시도
알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신라와 발해 교섭과 대립, 남북국의 교섭과 대립에서 여러분들과 생각해 봤습니다. 신라는 신라의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발해의 사신을 파견할 모습을 봤죠. 또 발해는 이 건국과 멸망의 어떤 위기하에서만 신라의 도움을 청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매우 대결적이었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남북국 시대를 신라, 한국사에다가 놓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그러한 대결이 많았던 부분이 이 발해가 만유사적인 의미가 더욱더 상실되게 되는 원인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감사합니다.